진짜 오랜만에 왔네. 잘 지낸 거야, 그동안? 나야, 뭐, 잘 지냈지, 뭐. 그동안 뭐, 좀, 그야말로 있었고. 오늘은 다행히 상처 없이 와서 좋긴 하네. 왜 많이 힘들어? 뭐가 힘든 건데? 일하는 데서 많이 힘들게 하는 거야, 너? 응? 응?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 나 있잖아, 나. 힘들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도 된다고. 얼마든지. 얘기 들어주겠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분명. 안 그래? 나도 그치 뭐. 요새 돈 벌려고 이리저리 다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다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힘들긴 하더라. 너 지금 카카오 TV로 보는 거 있잖아. 많이는 아니지만 나도 몰라 어느 정도 보이지. 준 데까지 해봐야지. 응? 안 그래? 뭘또 새삼스럽게 얘기한다. 괜찮아. 분명 좋은 날올 거니까. 난 아직 잘 모르겠어, 뭐가 뭔지. 아직도. 진짜 막 한숨만 나오죠. 나한테 왔잖아. 왠지 모르겠는데 나 예전에 할머니 친할머니 살아 있을 때 내가 한숨 쉬면은 젊은 게 벌써부터 한숨 쉬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자, 나도 한숨 쉴 수밖에 있잖아. 가끔 개빡치는 일도 있고. 진짜 이 여기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진짜 힘들어 죽겠어 라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들 때 많잖아. 진짜 너무한 게 뭐냐면은 진짜 무관심? 진짜 관심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뭐 이제 관심 가지는 사람 어느 정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다 가지는 건 아니잖아. 또 내가 그러다가 관심 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뭐. 안 그래? 안 그래? 근데 요새 너뭐 하고 지내나? 아 그래? 한동안 안 보이던 건데, 그거 일하고 있었던가? 나도 뭐 한동안 계속 바빴지. 안 바빴던 것도 아니고. 안 그래? 진짜 요새 정신도 없고, 진짜 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야. 이렇게 상처 없이 온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좋아. 그동안 너올 때마다 상처 입고 왔었잖아. 손에 못이 박히기도 하고 상처가 찢어져서 피부가 찢어져서 오기도 했었고 진짜 마사지 받으러 오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상처 찢어져서 왔을 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 얘기하기도 아, 이건 아닌데, 상처 너무 심하게 찢어졌구나 하면 진짜 엄청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 안 그래? 진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또 가시밭에 왔을 때도 있었고. 항상 다쳐서 올 때마다 난 솔직히 마음 너무 아팠어. 괴롭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좀 힘들더거든. 친구가 이렇게 다쳐서 왔는데 안 아플까 싶기도 하고. 힘들다는 내색도 안 보이고. 항상 그러잖아. 힘들다는 내색도 안 표하고. 그러잖아. 항상 괜찮다고만 하고. 내가 그랬어, 내가. 내가 항상 그랬거든. 내가. 아파도 티안 내잖아. 아파도 티안 내고,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 아예 안 드러내잖아. 왜냐면은, 얘기해봤자 어차피 안 들어줄 게 뻔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얘기 안 했던 거였는데. 그때만 생각하면은, 말이 안 나온다.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죽기 전에 나한테 이런 말 했었어. 너 하면 할머니가 그렇게 많이 썼어, 나한테. 진짜. 가끔 말안 하면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 이해는 못해주잖아. 얘기하면 어느 정도 들어줄 텐데,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그렇거든. 일부러 다른 사람은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 싫어. 왜 굳이 그 사람들 왜 얘기해? 안 들어줄 게 뻔하면 내가 왜 얘기하냐. 그러니까. 진짜 너무 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 너무한 거는 그 사람을 몰라주는 것도 맞지만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든 것 같기도 이상하다. 현실에서 보기도 하니까. 안 그래? 가끔은 그게 뭔지 모르겠어. 아무리 힘들어도 어느 정도 얘기는 하고 살아. 응. 나 있잖아. 얘기 들어줄 테니까 언제든지 호응하고. 얼마든지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 얘기 다 들어줄게. 얼마든지. 안 그래?
거짓말 같은 함이 있잖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함이 있잖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안 그래? 가끔 거짓말 같은 그런 하루를 살고 싶기도 하잖아. 너가 다 그런 꿈이지. 현실에서 꾸밀 수는 없는 꿈. 이지만 그래도 하루만이라도 거짓말 정말 같은 하루 살아보고 싶긴 하지 않아? 딱 하루지만, 딱 하루지만 진짜 그런 날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 살수 있잖아. 응, 그래? 솔직히 나는 꿈 같은 거 예전에 어렸을 때는 있었는데, 이 크고 나니까 꿈 자체가 잃어버렸다고 해야 되나? 그냥 지금 꿈은 소소하게 그냥 지금 이대로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가족이 오손도손 사는 거 딱히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 그냥 꿈이라는 게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고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어렸을 때 꿈만은 아이였는데, 꿈만은 소녀였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서 그랬지. 근데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 꿈을 깨져버렸지. 솔직히 말해서 진짜 어렸을 때만 해도 꿈이라는 게 진짜 이루어질까 믿었거든. 근데 중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 그꿈 자체가 어디서 깨져버렸다고 해야 되나. 이미 10대 때그꿈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안될 것도 알고 있었어. 넌 아무 차이도 쓸모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 아, 난 아무 차이도 쓸모없는구나.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그냥 확 죽어버릴까? 이 생각도 많이 했었어. 정말 이 세상에 쓸모없이 나한테 태어난 것 싶기도 하고, 이런 이 고생하고 만드냐고.
너무 힘들었었던 때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만 알겠더라. 이 세상에는 인생 없다는 거. 차라리 그거는 동물은 있지 사람은 있겠냐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 동물들은 배신도 하지 않잖아. 동물들은 사람을 버리지 않아. 자, 내가 어렸을 때 써놓은 일기장 그렇게 쓰여져 있어.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하고 만든 거짓말 같은 그런 거를 한번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내 과거 얘기까지 해버렸네. 아니야, 내 얘기 들으려고 그냥. 나중에 얼마든지 또 찾아와. 얘기 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알았지? 얼마든지. 난 얼마든지 환영이니까. 난 너만의 친구잖아, 안 그래? 너무 좋은 것 같다. 자요. 오늘 하루도 즐거웠네.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냥 과거 얘기야, 과거는. 십몇 년 전 얘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어렸을 때 얘긴데. 그러게. 자, 이제 와서 가고 있는 게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알았어. 제가. 응. 빠이. 다음에 또 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얼마든지. 그래. 응. 제가. 다음에 또 보자.